해마다 발생하는 학생들의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의 한 학교에서는 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개교일에 단 한 차례도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각 소리와 함께 운동장에 놓여진 안전고깔 사이로 자전거가 지나갑니다. 자전거는 마치 운전면허 시험장과 같은 S자 코스와 L자 코스를 통과합니다. 교사의 멈추라는 구호에 브레이크를 잡고 멈춘 뒤 발을 지면에 대고 주변을 살피며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다시 출발합니다. 이러한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은 통학길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학교에서 아이디어를 내며 시작됐습니다. 도로 주변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주말에 그 자전거를 많이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학교 차원에서 좀 이것을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를 좀 안전하게 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2회씩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을 시행했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한 학생이 졸업생을 포함해 무려 500여 명에 달합니다. 교육 덕분인지 개교일에 단 한 차례도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아이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면허증 발급이라는 흥미를 끄는 요소로 학생들에게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교육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제 배워가지고 자전거 보호 장비 같은 걸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기 시험을 통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법규와 교통표지판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문제들로 구성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2차 필기시험까지 통과하고 자전거 관련 예방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면 자전거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교육과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 면허증을 발급받은 학생들의 표정엔 성취감이 가득합니다. 자전거 면허증을 땄다는 생각에 기분이 이제 뿌듯하고 앞으로 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이라는 방법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제로라는 성과도 함께 거둔 세종 새뜸초등학교. 집이 멀거나 부득이하게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자전거 시험 제도를 운영하여서 안전하게 자전거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전거 면허 시험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또 이러한 어렸을 때부터 그 교통법규를 몸에 익힘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생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는 습관을 심어주는 신박한 교육은 앞으로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새뜸초등학교 파이팅! CNB 뉴스 임성준입니다.